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있을 전국대회에 대비하여 홍승희 선수와 계속 합을 맞춰보고 있습니다. 상대는 전국 20대 A조에서 활약 중인 이수연, 박다능 선수입니다. 동욱 효맹과의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몸이 잘 움직이지 않아 홍승희 선수에게 평소보다 더 기대면서 경기했던 것 같습니다. 서비스 이후 3구 처리에서 제가 승기를 잡으면 홍승희 선수 스매싱과 함께 경기를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를 불리하게 풀면 결국 모든 공격은 저한테 몰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경기에서 사용한 라켓은 홍승희 선수는 나노플레이어 넥스테이지, 저는 아스트록스 넥스테이지입니다. 서비스 리시브 이후 바로 라켓을 들고 반응합니다. 한번 타구하고 바로 다음 상황을 그리는 홍승희 선수입니다. 상대 선수가 준비하고 있는 백핸드 방향으로 스매싱을 때리면 반대로 대치기 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스매싱 이후 바로 전진하며 드라이브로 처리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커트와 네트 앞 전진이 너무 뻔했습니다. 이번에도 한번 타구하고 움직임이 정적이었습니다. 이런 안일한 플레이는 날쌘 20A 선수들에게 좋은 먹잇감입니다. 첫 리시브의 위력이 떨어져 다음 공을 잡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홍승희 선수가 직선 스매싱을 때리면 거의 직선으로 공이 올라옵니다. 저는 네트 앞에서 직선으로 오는 공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현 동호인 랭킹 1위의 흔한 플레이입니다.
계속 다음 상황을 준비해주는 움직임은 좋았지만 강하게 치기보다 한번 떨어뜨려 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제 스매싱이 떠서 실점 위기였지만 홍승희 선수가 앞에서 기가 막히게 끊어줍니다. 서비스 이후 다음 공에서 반복된 실수, 공격 상황에서 정적인 움직임으로 경기를 어렵게 풀어갔던 것 같습니다. 준자강 시합을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앞으로 빠르게 전진하며 공격해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